몸속 그물처럼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 혈관. 혈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 2위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혈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은 왜 중요할까요? 지구 두 바퀴 반에 달하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동맥경화를 비롯해 고혈압, 뇌출혈 등의 각종 질환에 노출됩니다. 무엇보다 혈관은 50% 이상 막혀야 위험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끝, 발끝과 같은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내분비나 신경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특히 뇌와 심장에 생기는 혈관 질환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혈액순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혈관이 상하면 피가 응고된 혈전이 생기게 된다. 이런 딱딱한 혈전은 혈관을 아예 막아버릴 정도로 커다랗게 생기기도 한다. 마치 식어버린 육류의 지방질처럼 하얗게 굳어있는 물질. 이것이 바로 과도한 영양으로 혈관 안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이다. 다른 지방보다 쉽게 분해되는 복부지방은 혈관 내로 바로 스며들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된다. 또 췌장에선 고혈압과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며 간으로 들어가선 지방간을 일으키게 된다. 각종 성인병이 바로 이 복부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비만은 내장에 지방이 낀 것이다. 내장 지방은 쉽게 분해돼 지방산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지방산은 포도당 대신 세포 속으로 유입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 당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부 비만은 정상 체중의 10배, 일반 비만의 2배 이상 당뇨에 위험하다. 내장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은 우리 몸의 대사에서 아주 긴밀하게 그 영향을 주거든요. 이 많이 나온 이 흘러나온 지방산 자체가 여러 가지 혈관의 2차적인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당이 높아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성분도 독성을 띠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피는 온몸을 돌며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고혈당의 피는 우리 눈의 미세혈관을 막거나 출혈을 일으켜 실명에 이르게 합니다. 대혈관이 막혀버리면 뇌졸중과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혈당의 피는 신장까지 파괴해 요독증과 만성심부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발기부전, 족부괴사까지 당뇨는 결국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혈관이 가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 합병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 때문에 작은 상처도 단시간에 심각한 족부괴양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뇨를 방치한 대가는 치명적이다. 중증 족부괴양의 경우 발이절단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괴가 많죠. 관리라는 거 그거. 막굴렸을 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심부전증 역시 당뇨 합병증 중 하나다. 이 환자는 시력을 거의 상실했고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내가 이렇게 다치고 가니까 무서운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다 나빠졌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뇨의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큰 혈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세혈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큰 혈관이 막혔다면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미세혈관이 다 막히면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게 무서운 점이죠. 설립은 옛부터 한방의 원료로 사용됐으며 식품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본초 강목에서는 심장병과 풍을 없애는 등 만병에 잘 듣는다 했으며 동의보감도 설립은 약용식물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며 사람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했다.
솔잎에는 루틴이라는 특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솔잎입니다. 가정에서 떡을 찔 때 넣기도 하고 또 술을 담글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잎에 인체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천연물화학연구팀은 솔잎을 즙을 내 성분을 분석 검사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솔잎에 들어있는 특수 비타민 P, 루틴이라는 성분이 피를 맑게 하고 모세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작용으로 솔잎은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많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앤다고 전해져온 솔잎. 성분 분석 결과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하는 세 가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솔잎의 성분에는 비타민 A, B, B1, C, D, E, P, K 그리고 인체에서 셀비기 시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들어있으며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비밀 무기로까지 불리우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몸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과 독성을 해독하고 청소하여 인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으며 노화와 암을 예방, 방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오시니까 이 솔향 느껴지죠? 네. 예, 이 좋은 솔향이 지금 뭐 살균, 항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한다고 하는데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은 이유 첫 번째가 살균 효과를 말씀하셨고요. 살균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특히 곰팡이에 살균력이 있고요. 예.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저 병원균 검사할 때도 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뭐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까이 두면 다른 식물에 해충이나 잡초가 끼질 못해요. 그래서 왜 소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 자라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소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자라죠. 솔잎이 떨어지면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건 송이버섯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균 세척 표백 작용. 예. 여성분들 피부 미용. 피부 미용. 그래서 목욕할 때 이게 늘어나고 하셨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텔레핀유 종류가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예. 그 외에 뭐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텔레펜, 네. 뭐 옥시팔미틴, 예. 그다음에 뭐 탄닌, 루틴. 루틴이라는 건 이제 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고혈압을 예. 예방하고요. 위장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그 저건 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아. 솔잎에 그 떫은 맛이 있죠. 씹으면 약간 예. 떫은 맛이 예. 나는데 그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그 외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밀어내는 또 콜레스테롤 혈관에 침착하는 걸 방지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요. 특히 네.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솔잎을 뭐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이 있겠지만 솔잎을 껌 씹듯이 씹으면은 예. 니코틴도 제거되고 입안에 담배 냄새도 없어지고 그것도 살균 소독 표백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요.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도 예방해주고 그렇죠. 또 변비 예. 좋은 거 이런 예. 것들은 솔잎을 직접 예. 먹었을 때 그렇죠. 얘기군요. 예. 양리를 분석해 보면은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솔잎이나 소나무는 그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면 어떤 점이 좋죠?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류가 잘 순환이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예.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그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피로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중풍 뭐 이런 질환들이 이 혈류가 딱 막히는 그런. 네, 것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예. 뭐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동맥경화 잘. 사례자를 봤더니 이제 적성의 솔잎을 활용한 맞아요. 걸 먹었잖아요. 그게 예. 진짜 도움이 됐나요? 혈관 질환에? 일단 뭐 소나무 솔잎은요 혈관의 네. 청소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혈관 노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예. 혈액이 탁한 혈탁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분해해서 파혈해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그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양성연년악이라고 나타나는 솔잎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솔잎을 먹으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진다. 또 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평생 무염식을 하셨던 성철 스님께서도요.
항상 밥창에다가 이 짧게 썰은 그 솔잎을 갖다가 한 숟가락씩 꼭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저기 우리 저 한의학계의 성경이라고 했으니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신뢰가 팍 가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솔잎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사실 그 소나무가 잎의 크기라든지 예. 이렇게 나무 껍질의 색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최고의 명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적송이죠, 적송. 붉은 소나무.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껍질이 붉고요. 이제 가지 끝에 눈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제2의 페니실린이라고 중국의 한 의사가 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예. 항생효과로도 뛰어나고요. 또 천연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강력한 항생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먹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솔잎 차나 솔잎 식초로 네. 드셔도 괜찮은데요. 예, 예. 요즘은 아마 그 고농축 캡슐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아까 여자분이 드신 네네, 그러면 액상으로 드시기가 좀 크시기한 분들은 네네. 고농축 캡슐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솔잎 증류 농축법이라고 하면은 재래식으로 그동안 그 추출하는 방법인 열수 추출법에 비해서 집약적으로 또 농축된 그러한 그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열수 추출법이 물에다가 끓여서 솔잎을 끓여서 그러한 식이섬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 추출해내는 방법인데 비해서 이 증류 농축법은 휘발성 성분과 또 방향성 성분들만을 추출하기 위한 그러한 특수한 그 공법입니다. 이 공법에 의해서 추출된 그런 추출물들은 훨씬 농도가 짙고 또 집약적으로 그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리적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성원이 각종 혈관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이 제품의 기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에 들어갔다. 먼저 콜레스테롤 등 지방을 녹이는 실험에 들어갔다. 제작진은 시중에서 건축자재인 스티로폼과 식용 돼지기름, 소기름을 준비했다. 먼저 스티로폼. 적성유를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분해됐다. 놀라운 용의 모습이다. 돼지기름은 어떨까? 역시 확실하게 분해됐다. 마치 물과 같이 액체로 용해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 성분이 몸에 거의 축적된다는 쇠고기의 지방. 역시 지방이 녹은 상태는 마찬가지였으며 놀라운 실험 결과였다. 막힌 혈관에서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것일까? 섭취한 적성유는 몸의 혈관에 바로 흡수된다. 심장, 머리, 팔, 다리 등 우리 몸의 혈관을 돌던 적성유는 혈관에 쌓인 혈전과 콜레스테롤 등 노폐물을 만나 이를 녹이기 시작한다. 노폐물을 용해시켜 다양한 배설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고기능 제품이다. 이렇게 적성유는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비로소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중풍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적성유는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둘러싸고 있던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등을 용해한다. 비로소 적혈구의 각종 영양소 운반과 백혈구의 병원균의 파괴로 우리 몸의 면역력은 높아져 비로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